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6월 2일, 6월의 두 번째 거래일이기도 하고 네. 6월이 되면 이제 하반기 시작이죠. 네. 어떻게 좀 하반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하반기는 상반기와 좀 비슷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당장 6월 달은 조금 5월 달과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5월 달에는 5월 한 중순까지 기간 조정, 약간의 가격 조정 그리고 나서 신고가 2,6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6월 달도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5월 달에는 60일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라면. 6월 달은 한 20일선 전후로 해서의 어떤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해외 증시하고 국내 증시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해외 증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그러니까 AI 중심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조금 과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주요 빅테크 7개 종목이 증시 상승을 대부분 아직 뭐 상반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상반기를 견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뭐 100% 이상, 거의 200% 이상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뭐 테슬라도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한 7개 종목이 지수 상승이 한 50%를 견인시켰고 나머지 S&P 500 기준으로 493개 종목은 1%밖에 지수 상승 견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실제로는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금리가 계속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런 거가 어떻게 좀 이루어질 그 해석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좀 아시아에서 걱정되는 건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인데 상승 지수를 보시면 지금 작년 그 11월부터 올라왔던 거에 다 절반 이상을 지금 하락으로 지금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인식이 좀 나오고 있죠. 지난 5월 달도 계속해서 2만을 저항으로 막고 18,000까지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보면은 신고가 행진을 못 가고 있어요. 4월 달부터 계속 횡보세, 독일 차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게 중국 리스크 때문에 유럽은 어떻게 보면은 명품주들이 올라왔는데 명품주들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증시가 좀 답보 상태에 놓였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유럽, 중국은 특정 섹터에 의해서 어떤 상승이 주도했다라면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연초 1, 2월 달은 AI라든지 로봇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3, 4월은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어줬고 4, 5월 달에는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반도체에 관련된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가지수는 주가지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걸 계속 떠받쳤던 순환매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갑자기 막 폭락으로 뚝뚝뚝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외국인들도 꾸준한 매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주가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신고가 언저리에 왔지만 신용융자는 신고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융자는 오히려 지난 4월 고점 대비해서 한 1조 원 정도 줄어들어 있는 거 본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아직은 남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6월 달에 FOMC에 대한 어떤 기대 혹은 우려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중요 지표들이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 고용 지표 그리고 뭐 CPI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6월 중순까지는 좀 횡보 그리고 나서 어떤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실적이 붙는 쪽도 잘 보고 갈 텐데 미용 의료기기 쪽은 뭐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덴탈 쪽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저희 굿모닝 세븐에서도 여러 분들이 좀 전해드렸던 업종이기도 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갑자기 그 네이버 접속을 차단하면서 중국 소비주들 혹은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게 좀 구분해서 보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이라든지 혹은 화장품 관련된 섹터는
조금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엔터라든지 미용 쪽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미용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게 뭐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 제가 딱 장담할 수 없지만 산업 리포트 같은 걸 본다라면 연평균 15%의 성장세는 당분간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리오프닝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미용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특정 계층에서의 어떤 소비였더라면 지금은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남성분들도 이제는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급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상당히 좋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용 제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프린터를 빗대어 설명해 드린다면 프린터 가격은 별로 안 비싸요. 한 20만 원 내외. 아무리 좋은 걸 쓴다고 해도 한 3, 40만 원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토너가 비싸죠. 토너의 교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용 기기 자체도 비싸지만 이 미용 그 시술을 하기 위해서 그 교체되는 그 제품들의 수요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기계가 판매가 되고 매출이 끝나는 게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우리나라 제품들의 성능이라든지 혹은 뭐 효과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고 이게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신흥국이라든지 남미 시장 쪽에서의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시고 또 수익성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보면 연초부터 계속해서 뭐 어떤 종목이 못 가고 잘 가고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연말까지의 이런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의 분할 매수 관점, 뭐 지난번처럼 약간 중국 이슈가 있었을 때 혹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택이라든지 뭐 슈메딕스 그리고 최근에 뭐 렌즈 관련해서 인터로즈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약간의 조정 아닌 조정이고요. 네. 또 뭐 악재성 이슈도 좀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은 지금 저는 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기아입니다. 기아가 이제 400만 대 뭐 리콜 얘기가 나와오면서 조금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기아의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에어백 그 제조사가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ARC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에어백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공급을 하는데 이 제품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글로벌 완성차 제품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6,700만 개가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뭐 여기에는 뭐 현대 기아도 있지만 뭐 GM이라든지 뭐 유럽의 기업이 스텔라 그룹이라든지 뭐 일본 그룹 일본사라든지 모두 글로벌 주요 완성 업체들의 제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기아의 제품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도요타의 문제 그리고 현대그룹의 그 세타 엔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오랫동안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졌던 것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용도 아마 ARC 오토모티브가 상당 부분 지불할 겁니다. 물론 이제 당장 뭐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실적의 우려감이라든지 또 제품 매출의 타격은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품들이 2005년도에 판매된 제품들이다 보니까 벌써 2005년도면 거의 뭐 15년, 20년 전의 제품들이고 물론 뭐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냐 좀 다르겠지만 또 많은 차량들이 또 지금은 운행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400만 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리콜의 그 대수를 정하는 것이라서 전체 400만 대가 아닐 가능성도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최근에 보면은 5월 달에 보면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다른 섹터가 못 갔었던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섹터도 약간 조정이 나왔다라면 오히려 서서 이제는 없으신 분들은 좀 지지선을 좀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부품사들 어제도 보시면 자동차 완성업체는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부품사들은 약간 종목별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기아 같은 경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DN 오토모티브라든지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기업들은 꾸준한 관심 가져가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좀 업종 짚고 왔는데 하반기에 볼 만한 업종은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뭐 하반기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강했던 섹터가 하반기에도 순환매 측면에서의 어떤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6월 달에 이제 증시를 바라보는 것 중에서 일단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갈지를 좀 뭐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반도체가 계속 5월 달에 강했었던 것만큼 6월 달에 강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긴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이니스가 어찌됐든 최근에 2주 정도 사이에 30% 정도의 주가가 올라왔었고, 삼성전자가 한 12%, 15% 정도의 주가가 올라왔는데, 6월 달에도 하이닉스가 30% 오르고, 삼성전자가 12% 오를 수 있을까? 전 그건 의구심이 좀, 그러긴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섹터들, 혹은 다른 쪽에서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엔 그것은 2분기 실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종목별 장세가 연출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1분기 때는 실적을 좀 확인하고 매수하자는 심리가 좀 있었다라면 어찌되든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은 상당히 얕게 나오고 반등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강세장인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실적을 확인하고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실적 전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려고 하려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약 바이오주들 다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1분기 때도 생각했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2분기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면서 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셀 업체 중심으로 해서 어떤 관심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주들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도 보시면 계속해서 큰 조정 없이 고점을 좀 돌파시키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쪽을 보신다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5월달 증시 그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고 좀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주요 그 오리지널 약들의 특허가 만료가 되고 셀트리온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은 6월달에도 좋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조선주 모두 다 그 안에서 뭐 실적 좋은 쪽은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